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고등학교에서 나는 밴드부, 그녀는 핸드볼팀이었다. 그녀는 선수들 중에서도 키가 제일 작고 귀여웠다. 밴드부와 핸드볼팀은 같은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어서 나는 연습하러 갈 때마다 응원석 한쪽에 앉아 그녀를 응원했다.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그녀가 여자 화장실 안으로 코피를 흘리며 다급히 들어갔다. 그녀가 밖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 이걸로 얼굴 닦으세요. 그리고 저 사인 좀 해줄 수 있어요? 종이를 내밀자 그녀가 웃었다.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운동도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무슨 사인이요? 제가요,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당신은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반드시 딸 겁니다. 장담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사인을 해주었다. 이름은 김미정, 백넘버 11번. 이후 체육관에서 볼 때마다 눈인사를 했고 전국 고교 핸드볼 대회 때는 우리 밴드부가 가서 응원을 해주었다. 우리는 점차 가까워졌다. 졸업 후 나는 대학생, 그녀는 실업팀에 입단을 했다. 한 달에 두세 번 만나 데이트를 했고 나는 용돈을 쪼개서 홍삼, 비타민, 칼슘제 같은 건강식품을 선물을 했다. 연인으로 더 깊이 발전해 나갈 무렵 전국 실업 핸드볼 대회가 열렸다. 막상 막하, 연장 후반까지 경기가 계속됐다. 그녀가 점프해서 슛을 하려던 순간 상대방 선수가 밀치는 바람에 공중으로 붕 뜨면서 크게 넘어졌다. 허리 쪽에 큰 부상을 입어서 결국엔 선수 생활을 접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모두를 피했다. 나는 손편지를 자주 썼다. 미정아, 상심이 크지? 선수로서 재기는 힘들겠지만 지도자로서 다시 시작해보는 거 어때? 나도 음악을 계속 하고 싶지만 재능이 없어서 일찍 접었잖아. 앞으로 취직하고 나중에 조금 안정된 생활하면 다시 보컬이든 밴드든 계속 드럼 칠 거야. 그때 잘할 수 있다고 네가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그제야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지금 체육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다. 올림픽에서 핸드볼 감독으로 멋지게 성장할 그녀, 김미정. 그녀와 나는 올해 결혼도 계획하고 있다. 미정아, 우리가 함께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앞으로 나는 긍정의 서브를 많이 넣어줄 테니까 너는 환하게 웃음의 스파이크를 쏘아줘. 알았지? 사랑한다.